심판의 날이 딱 하고 올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몇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그런 날이라는 게 있나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믿는 거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믿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본 걸 그렇게 덥석 믿으시니까 호구가 되시는. 조금만 살아보시면 인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릴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하면서 깨는 소리인데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참 순진하신 사고방식.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거 아직도. 인류 심판의 날. 이번에 영화 홍보가 아니라 국가부도의 날 영화 나오더라고요. 국가부도의 날처럼 인류 심판의 날이 올 것 같죠. 그렇게 쉬었으면 하느님이 진즉 심판하시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한 명 인류가 스스로 내면의 성령을 깨닫고 거듭나는 지난한 과정이 인류 농사입니다. 끝났거든. 추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의 날 올 때 니네 쭉정이 다 쳐버릴 거야. 알곡만 살릴 거야. 공부 열심히 해. 이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지. 진짜 와서 쭉정이 치고 알곡만 살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이 성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성령의 삶을 사신다면 그 말이 방편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삶을 살지 않고 말에 취해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저런 식의 얘기만 와닿습니다. 방편만 그렇게 재밌어요. 심판하러 오면 이 옆집에 나 괴롭히던 너 죽었어. 교회 안 다니더니 너는 층간소음 2층 너는 지옥 맡아놨다. 나는 교회 간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났다고요? 언제요? 구석기 시대예요? 언제요? 다 상징들입니다. 상징들. 그러니까 이게 좀 살아보면 왜 기독교를 서양에서 안 믿겠어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서양은. 살아보니 삶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과학 발전하면서 자명한 걸 찾아보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얘기는 과학의 극치에 가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딱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신 거고 심지어 신약에서 이루겠다는 그 이 예언 다윗의 종자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애초에 신약의 이 예언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이 그러면 이 하느님이 구약 때부터 유대인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 것마저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야 쟤네들 이상한 거 믿고 있어. 거기 가가지고 진짜 도를 전하고 와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겁니다. 진짜는. 야 예수님이 가서 구약을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 또라이들인데 지금 나름 또 기특하고 하느님 찾은 건 기특한데 또라이 소리를 하면서 옆 부족 말살할 때 하느님 핑계대고 전쟁 일으키고 별짓들 다 했거든요. 처녀 얼마나 하느님한테 바치고 뭔 어쩌고 뭐 애들은 다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 숱한 이 하느님 명령으로 거행되어 온 악행이 그득해요. 구약에 써있는 게. 그 양심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 황당한 거를 예수님은 다 껴안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신, 고등 침팬치로서 충실하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느님을 지향해 왔다. 하느님은 이런 것마저도, 이런 작은 기특함마저도 활용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이들을 밝은 길로, 어둠을 걷고 있는데 밝은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히 신학을 공부해 왔잖아요. 구약이라는 걸 믿고 왔잖아요. 어느 종족보다 하느님 신앙에 투철한 건 있죠. 그걸 활용해서 보살은 거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버리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대로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환상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글자 그대로 읽어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사고관, 세계관은 빼고 보셔야 돼요. 결국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소시오패스들이 인류를 착취해가고 있는데
언제 지금 말세가 오려나. 늘 말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늘 말세니까 예수님이 늘 안 오셨잖아요가 아니라 그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내면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요. 양심 세력이 규합해서 51%의 힘을 얻으면 심판의 날이 펼쳐진다. 그때 되면 알아서 죄인은 벌받고 양심적인 사람은 상받는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으니 황금률이 국가의 지도 이념이 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랑 똑같죠, 지상을. 그게 지상천국이죠. 성령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만의 특유의 그런 이 하느님관, 세계관을 예수님이 잘 활용하셔서 인류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바꾼 게 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만 웬만하면 보시라는 거예요. 구약 아래도 하느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워낙 왜곡돼 있어서 그거 잘 출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